자,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이제 했던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예. 여진이는 혹시, 잠깐만, 지금 이연애가 손을 들었나요? 난 여진이한테 기회를 좀 주려고 그랬더니, 예, 이연애. 네, 저는 사실 핀란드 교육 이 책을 보면서 저의 읽고서의 그 중점에 교육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 목표를 아니 저는 포커스를 두었는데요. 사실 이 진정성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제뉴인한 에듀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이념이 바로 섰을 때 그래야 그 정책이라는 것이 그것에 부합하는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교육을 위한 평가인가? 혹은 평가를 위한 교육인가? 이것이 먼저 바로 서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핀란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한국과는 아주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책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구성주의를 교육 쪽으로 접목시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한다는 입장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 또한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핀란드의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에 접목하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은혜가 언급했던 창의적 구성주의.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접했겠죠. 그죠? 근데 대단히 중요한 교육 철학이죠. 핀란드 교육 과정 그 개혁에서 중점을 두었던, 핵심적인 어떤 철학적 변화 같은 건데,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외부에서 어떤 주어지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예를 들면 우리 학급에서 항상 수업이 만들어져 가는 거 있죠. 어떤 지식이란 것도 외부에서 만들어진 전문가가 만든 생산한 지식을 우리는 소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지식이 생산되는 맥락에 있는 그런 잔류의 어떤 프래그마티즘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철학입니다. 그걸 이제 또 항상 이 창의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에서 늘 강조하는 이게 문질 빈빈이라고 그럴 때, 예, 어떤 문적에 그게 질서에 갇히지 않고, 예, 본래 저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토로 돌아가서 새롭게 해체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노력, 예, 이제 그거하고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맥락에서 핀란드 방식의 교육개혁이 한국에서 이렇게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창의적 구성주의와 같은 철학적인 합의 또는 그 철학이 단순히 누구의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교사들 각자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겠죠. 창의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교실 현장 한곳한 곳에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교육 이념이라고 표현했던 이념이든 교육 목적이든 아니면 교육관이든 그것이 잘 이렇게 이게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고 또 단순히 공감대를 이루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 하나하나에서 이제 실현이 되나 안 되냐 하는 이제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안될 때는 말하자면 이제 다음 우리 쟁점으로 이게 넘어가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핀란드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이식한다고 해도 이식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겠죠. 이렇게 좀 연결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혹시 또 다른,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경제적인 현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조건,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또 정치적인 조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교육관과 이런 것 같은 좀더 철학적이고 역사적, 문화적인 이런 배경 조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치 부문을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핀란드가 좀 더 우리보다 그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그 뭘 주목했나 모르지만 교사들을 참여시키는 거 적극적으로 교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교사의 구상 능력과 실행 능력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사의 구상이 창의적인 구상이 수렴될 수 있는 장치 그게 이제 민주적인 수렴이겠죠. 또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 간에도 갈등이 있고 집단 간에도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형태인가 하는 거를 아마 이 문제는 우열이가 또 좀 더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정부 문제, 정부의 권한 배분 문제라든지 저 정부가 교육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인상적으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아호 이렇게 아호 선생의 책에서나 이 그 후쿠다 세지 교수의 책에서나 핀란드가 이런 그 문제점이 국가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국회로 가겠죠.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가 저기를 합의를 해줘야 하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국가 재정 문제가 걸려 있고 하니까 그랬을 때 교육 문제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은 것이라고 싶을 때는 합심해서 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이 있을 때는 그걸 좀 더 민주적으로 제기하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치 인프라가 과연 그런 좀 더 창의적인 교육 개혁을 도와주는지 아니면은 서로 정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해 때문에 서로 교육을 보지 못하고 이게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열이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저는 그 핀란드의 정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 굉장히 다른 복지 국가인 스웨덴에 대해서 그 다른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할 기회가 있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핀란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핀란드 이 교육 이념이라든가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진보적인 게 핀란드 사람들도 아마 당연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는 그 50여 년 동안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게 개혁이 이루어졌을 텐데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의회의 의회 권력을 어느 정당이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스웨덴 사민당이 2차 대전 끝난 이후로부터 한 80년대까지 쭉 한 40여 년간 계속 집권을 하면서 때로는 그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때로는 농민들이랑 연합을 하고 때로는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랑 연합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기들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정책을 펴나갔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진보적인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힘든 정치 문화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념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보신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여기 계신 그 누구라도 솔직히 그거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못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그 복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의회 권력을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나와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열이는 그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제가 좀 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핀란드 이야기를 직접 이제 잘 모른다고 하면서 스웨덴 경우를 아마 그 스칸디나비아 3국의 공통점들이 있으니까 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 부문에서 정치 부문의 경제 부문에 또 우리 전통 부문의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교육 개혁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될지 또는 장애를 철회하는 그런 것이 될지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